한투증권 에너제틱 고객부의 박재웅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머리는 되게 오래 가요. 나 모르는 사이에 한번 갔다 왔구나요. 주말에. 아 이번 네. 주말에? 네 이번 주말에. 아, 같이 가요 다음부터는. 알겠습니다. 제가 파마할 때 연락드릴게요. 네. 파마할 때. 여의도 여기 저도 길 건너서 네. 단골 미용실 있었는데 네. 머리 다듬어 주시는 분이 출산 휴가 가셨어요. 아하. 나라에 아니 그냥 일 접고 미용사들은 프리랜서들이니까 그러면서 아이 낳고 나면 그냥 일 안 하려고요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오.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걱정입니다. 저도 이번에 원래 해줬던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자꾸 이직이 빠르잖아요 그쪽이. 네. 예. 근데 새로운 분한테 했는데 살짝 마음에는 안 듭니다. 그래요? 와이프가 좀 뭐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번이 더 괜찮은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도 와이프는 되게 남편이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런 걸까요? 슬슬 그런 나이예요 이제. 아 그런 거구나. 네. 아 미용사 문제가 아니었구나. 다시 그분께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이거 저희 와이프가 듣는데 오늘 한번 가서 따져봐야겠습니다. 실제 맞냐?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샀는데 네. 기관이 많이 팔았네요. 이거는 판 겁니까? 팔아진 겁니까? 팔아진 건 아닌 것 같고요. 7천억이나 팔았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한 2천억 정도 팔았고 예. 물론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뭐 근데 뭐 외국인이 한 뭐 1조 정도 사면서 기관이 뭐 그랬다 그러면 네. 이해가 되는데 오늘 외국인이 산 금액보다는 기관이 판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이건 뭐 팔아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뭐 그 전에 많이 사놨던 부분들과 아니면 아 뭐 3월 만기 전에 이제 좀 팔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겹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배당 때문에 들어왔던 원래 이제 기관들의 수급 상황은 계속 매도 기조였거든요. 매도 기조였는데 뭐 오늘은 뭐 사실 시장을 이게 받친다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좀 어감이 이상한데 연기금이 최근 이제 지수 박살 날 때 좀 사 들어왔었거든요. 예. 뭐 어제도 400억. 그다음에 1월 말일 날 1,800억 연기금이 좀 샀었던 건데 오늘 좀 매도가 나왔고 네. 오늘 금융투자가 7,500억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개인의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금융투자가 7,500억을 팔았다고요? 네 금융투자 이제 뭐예요?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융투자는 증권회사의 고유 계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증권회사는 자기 자본이 높지 않아서 이제 이게 프랍데스크라고 하거든요. 자기 돈 가지고 투자. 증권사 네. 자기들 돈. 그렇죠. 네, 고객 돈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증권사가 자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좀 많으면 왜 증권사 하겠어요? 그렇죠. 은행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뭐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이런데 이제 자금을 이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주식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벌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증권사의 그러니까 ETF의 LP. 네. 라는 유동성 공급하는 계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한번 이제 네네.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예. 거기에 자금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늘같이 주식이 엄청 많이 오른 날은 ETF 개인들이 ETF를 많이 갖고 있던 걸 팔아요. 예. 이제 그런 물량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ETF를 누군가는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사니까 파는 거니까 개인들끼리 손바뀜이지 그 뒷단에서야 별로 뭐 그럴 네. 수도 있는데 예. 이게 펀드라는 게 이게 ETF가 약간 왜냐하면 원래 있던 것보다 주식을 더 많이 사면 이제 네. 펀드를 새로 설정하거든요. 예. 그런 단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꼭 손바뀜만으로 해석이 되진 않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숙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세하게 너무 몰라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눈높이를 낮춰서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쉽게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다음에 한번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있을 하고요. 때 들어보겠습니다. 환율은 내렸네요. 오늘 환율이 뭐 장이 올라오고 안정되다 보니까 환율은 좀 뭐 상승했습니다. 이게 1,200원 근방까지 올라갔어요. 1,194원까지 올라왔던 환율이었는데 오늘 예. 장중에 더 올랐었거든요. 근데 안정화되면서 7원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뭐 오늘 2% 가까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중국 시장 때문이 아니었나. 네. 오늘 중국 본토는 또 시작은 마이너스 3%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뭐 어제 7% 하락했고 오늘 3% 하락해서 출발 뭐 10%나 급락을 하다 보니까 장중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예. 이게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제 시장을 이제 봤을 때 몇 가지 좀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네. 몇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오늘 좀 반등을 한 것이 아니냐. 네. 여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지표도 좋게 나왔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그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발표됐는데 물가도 좋게 나왔고 네. 오늘 중국 증시 반등도 있었고 중국 대사가 긴급 기자회견하면서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냥 있는 얘기 했어요. 아, 한국 도와줘서 고맙다. 뭐 너무 뭐 이제 과하게 반응하지 말고 WHO가 맞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걔들 판단 뭐 좀 따라가자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별거 아닌데 네. 그 내용 중에 저는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2월 들어서 통계 수치가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 바이러스와 관련한 통계 그렇죠. 수치가 그렇죠. 예. 완치 환자 수가 사망자 수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글로벌에서 그렇게 크게 확산되고 있진 않다. 이제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한 명뿐이 없다. 필리핀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네. 넘어간 예. 중국인이 예. 한 명 사망한 거 그거 외엔 죽는 사람도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견 이게 맞는 이야기인 게 통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로벌하게 다 퍼져 나가야 되는 건데 중국 내에서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바깥으로 잘 안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네. 경계해야 될 일은 맞긴 한데 이걸 또 너무 과대 포장하고 확대 해석해가지고 소비 심리를 망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제가 그 전에도 뭐 몇 번 여기서는 말씀 안 드렸구나. 미국에서 독감으로 8,200명이 사망했어요. 그 뉴스가 주말에 나왔는데 최근에 그렇죠. 아 최근에 8,200명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작년 겨울부터 올해 겨울까지 8,200명이 사망했는데 네. 그 뉴스는 그냥 한 줄짜리로 그냥 끝나고 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감기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8,200명인데 미국에서만 글로벌 이 병으로 한 명 죽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래야 되겠느냐라는 알겠어요. 그런 뉘앙스를 담은 중국 대사의 기자회견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종 미안한가 봅니다. 사실은 중국이 중국도 또 그런 것도 있고 너희들 그 여행 네. 그 제한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WHO에서 교역이랑 여행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니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압박도 좀 담겨 있겠죠. 근데 완치 환자 숫자가 사망자 수를 드디어 넘었다는 건 네.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좀 답답하네요. 이게 무슨 뭐 엄청난 큰 병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암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중국 대사님은 그런 말씀하셨고 네. 오늘 마스크 시황도 좀 알려주세요. 가격 얼마나 더 올랐는지. 이게 요즘 중요하잖아요. 거래량 거래대금. 이게 당분간 좀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찌라신지 모르겠는데 네. 20개짜리가 10만 원 판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높은 거. KF94인가 95인가. 예. 그러니까 하나 5천 원이네요. 5천 원이죠. 네. 예.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이게 적은 가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왜냐하면 4인 가구가 네. 4인 가구가 한 달 쓰려면 40만 원이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하나씩 쓰려니까 그렇죠 매일 써야죠 주말에 안 나간다 쳐도 그렇죠. 주말에 나가버리면 주 5일만 쓴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꽤 큰 금액이고 이걸 또 이어서 이야기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개월 만에 예. 1%대 조금 올랐다 이거죠, 그죠? 네, 그동안에는 뭐 제로다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걱정거리였는데 마스크 가격 올라간 게 좀 다음 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수에 안 돼 있겠죠. 네, 통계청에 그러니까 평소에 마스크를 그만큼 우리가 안 샀었다는 뜻인데 그럼 그렇죠. 사실 뭐하러 쓰겠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평소에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포함이 안 된 거고. 네.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5.79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14개월 만에 최대치. 네. 작년은 이제 아시다시피 유가 때문에 좀 안 좋았었고 농산물, 뭐 돼지고기 가격이 막 급락했었고 그 배추라든지 이런 농산물 가격이 재작년에 워낙에 높아서 그 네. 효과가 좀 기저효과가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올해는
올해 1월 달에 그 투자 효과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사라졌습니다. 네. 농축수산물이 2.5% 상승했고요. 예전에는 작년에는 막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것 왜 이렇게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재작년에 너무 올라서 네. 그 영향이었는데 이제 그건 사라지고 그 대신 석유류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네. 공업 제품이 2.3% 상승했는데 석유류 가격이 12.4% 상승하면서 네.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석유류라면 휘발유 경유.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화학 뭐 관련된 제품들. 네.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게 지금 유가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20% 넘게 뭐 20, 30% 올해 이번 달 들어서 네.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다음 달에도 간다면 2월 달에는 또 2월 달 소비자 물가는 또 작년보다 많이 내려간 걸로 나올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2월 달과 1월 말 이거는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네, 때문에. 통계들이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답답한 게 이게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다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소비 심리부터 시작해서 수출 데이터 다 좋게 나오는데 바이러스 돌기 전에 조사한 그렇죠. 것들은 네. 이게 다 모든 지표들의 끝에 그렇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2월 지표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바이러스 눈으로 안 봤잖아요. 뉴스만 듣고 있는 건데도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바뀌니 네. 참 심리라는 건 무섭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심리만 바꾸면 경제 금방. 살아나는 건 또 금방이구나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약 좋은 약 하나 만들어서 사람 먹으면 사람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어두웠던 그 기억들은 매트릭스의, 다 사라지고 매트릭스의 그 빨간 약 파란 약처럼 그러면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새로운 기분으로 그럴 수 있으면 그게 다 누구에게나 좋은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건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소비와 투자를 열심히 하고 미래에 대해서 밝게 생각하면 정말 미래가 밝아지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느냐. 그러면 모두 다 긍정적이면 다 주식을 살라 그럴 텐데 거래가 될까요? 아, 안 파는구나.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들으면 되겠습니까? 뭐 좀 더 배울 거 있나요? 이 제조 PMI가 미국의 제조업 PMI가 좋게 나왔습니다. 수치 좋게 나왔다. 네.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게 원래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전달 47.8이 나오면서 11월보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구나 했는데 1월 달에는 50.9가 나왔어요. 기준선이 50인데 50.9가 나오면서 이게 수출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업 PMI가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미중 합의 이후에 심리가 뚜렷하게 개선됐는데 이것도 역시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네. 게 있고 이번 주에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수출입 데이터가 그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로 봐야 되고요.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하루 좀 늦은 뉴스인데 어제 중국 본토 증시가 7% 급락했는데 네. 외국인이 182억 위안 매수를 했다라고 해요. 3조 오. 순매수를 했다라고 하네요. 예. 뭐 이런 거 보면 지금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주식을 좀 이제 공포를 사는 그런 뭐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스크 시황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들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네. 해요. 네, 저도 그동안 궁금해요. 중국의 그 마스크 도매상 업자들이 네. 우리나라에 와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마스크를 달라. 네. 사실은 거짓말이죠. 정말 얼마든지 주지는 않겠죠. 네. 본인들의 예산이 있긴 있을 생각보다 텐데. 생각보다 많이 줄 테니까 달라. 하여튼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많이 사갔다가 네. 중국에다가 이제 수요처한테 뿌리고 나서 이제 좀 남았대요. 남아서 반품하러 온 업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왜 반품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중국에서 마스크 만드는 업체에서 한 2주 후부터는 그 생산 물량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렇게 전해드립니다. 아무튼 조심해야겠네요. 제가 보는 그 정보 그 연합인포맥스라는 화면에는 이 확진자, 의심환자, 중증환자, 사망자 통계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거? 아니요, 아니요, 전 세계 거. 전 세계 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르스 때도 그랬어요. 사망자가 최고치일 때가 주가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망자가 최고치 그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사망자가 줄어주는 시점이 되면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라고들 이 금융시장에서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최고치가 된 한 2주 정도가 아마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망자가 줄어들 수는 없고. 아 그러니까 그 증가 수, 증가 수가.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는 300명, 오늘은 360명, 그러니까 60명 증가했어요. 아 사망자가요? 네. 그냥 독한 감기 정도라고 하던데 다른 나라에는 사망자 잘 안 나오는데 네네. 아마 노약자 이런 분들이 맞습니다. 감염이 많이 되셨나 그렇죠. 봐요. 네. 미국에서도 아마 감기로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대개는 연로하신 분들은 병명이 뭐든 간에 돌아가실 때는 항상 감기 걸렸다가 그게 폐렴이나 뭐 그게 이제 회복이 잘 안 돼서 네. 결국은 진행되죠. 그런 게 많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내일은 좀 더 반가운 소식들 많이 갖고 오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머리 잘하셨어요. 같이 가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